그런 생각이 놓치기 들더라고요. 놓치기 싫지. 잡으세요. 이미 잡았어요. 어, 뭐야. 놓치기 싫은 남자. 김딜 어떤 남자가 놓치기 싫어요? 어떤 남자를?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직전에 놓치기 싫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면 아, 이 사람이다. 그 바꿔말하면 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요.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. 이제 30대니까 결혼? 연애를 길게 해도 되겠다? 뭐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여생을 함께 보내도 되겠다?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같이 있으면 항상 즐거운 사람인 것 같아요. 중요하지.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. 이게 막 한 시간 있었는데 열 시간 있었던 것처럼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.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랑 그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랑 좀 약간 별개잖아요. 그리고 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어떻게 편한? 내가 긴장 상태로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풀어진 모습을 보여줘도 이 사람은 뭐 나의 풀어진 모습에 책을 잡는다든지 이러지 않겠다는 믿음?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이 사람은 나를 뭐 예뻐하겠지? 엄마, 아빠나 가족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? 그런 사람이라면 오래 봐도 그렇죠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생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근데 생얼로 만나도 괜찮아? 맞아 맞아. 그런 사람이 있어. 맞아. 내가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생얼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고 생얼로 만나도 편한 사람이 있어요. 맞아.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해. 맞아, 충분히 맞아. 좋아하는데 맞아. 그런 사람이 있어요. 연극을 안 해줘 되게 하는 사람? 맞아. 이게 진짜 찐이다. 아까 말했던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. 한 시간,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. 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열 시간 있었던 것처럼 너무 피곤해.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해야 되고. 그럼 나랑 맞지 않은 사람인 거니까. 좋아함에도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치. 너무 편한 거 열 시간 있었는데 한 시간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면 진짜 괜찮다. 그리고 저는 예의 바른 사람인데 모두에게 예의 바른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와중에 나에게는 약간 좀 풀어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서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예의 선을 아는 거죠.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아요. 이제 주제가 놓치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다? 분명히 이 나이쯤 되면은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자기 할 일에 뭐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꼭 일뿐만 아니라 뭐 아들이면 아들 롤이라든지 형이면 형의 역할을 다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 역할을 잘 각각의 가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책임감 있게 해내는 사람. 맞아.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. 나만 사랑해주는 것 같은 남자. 그 느낌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잘 해준다는 느낌인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남자들 게임할 때 나 게임 친구들이랑 게임 좀 할게 하고서 연락을 끊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는 동시에 나랑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이게 꼭 게임이 아니라 뭐 친구들을 만나기 전이라든지 바쁠 때 바쁘기 전에 미리 나 지금도 바빠가지고 연락이 뭐 안 될 것 같아 미리 고지를 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자리가 길어지면 중간에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사람. 그러니까 나는 바쁜 하루 속에서 나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. 저는 그리고 진짜 놓치기 싫은 남자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 정말 잘하는 사람. 저 이거는 정말 꼭 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아니 근데 그게 막 너무 강박에 가까운 관리는 어때요? 아 그거는 피곤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 관리라는 게 어느 정도 자기 강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.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아까 왜 김대리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얘기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는 사람? 그런 생각이 놓치기 들더라고요. 놓치기 싫지. 잡으세요!
이미 잡았어요. 어, 뭐야? 마무리 해주셔야죠. 그런 말 있잖아. 잡았다 이러니까 하는 말인데. 잡았다 요놈. 잡힌 고기에 밥 안 준다고, 물고기에 밥을 안 준다고. 근데 그거 알아요? 그렇게 잡은 물고기에 밥을 안 주면 물고기가 죽어. 그래서 더 오히려 관리를 많이 해줘야 돼요. 물도 제때 갈아줘야 되고, 밥도 줘야 되고, 뭐 수초 이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. 그래서 내가 놓치기 싫은 사람을 만났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명언이었습니다. 끝! 끝.